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만나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우십니다. 아, 진짜 우리가 네. 이렇게 명절 때 네네. 이렇게 한복도 입고 명절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동안 못 봤던 우리 부모님도 찾아뵙고 친척들도 만나고 해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만나는 그러니까,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맞아요. 잃어보니까 그 전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죠.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세배는 물론 있고 네. 그 다음에 설 이렇게 저기 우리 명절 음식이 좀 느끼하고 이 칼로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다이어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막 그냥 소화불량도 걸리고 막 뚱뚱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그리워. 그렇죠. 그거조차도. 정말 그립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이분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자, 지난해 코로나로 가장 힘들 때 아주 무거운 직책을 맡으셔서 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쓰시고 계시는 예장통합총회장이시고 CTS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신정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목사님, 설 특집으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덕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CTS 시청자 여러분, 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작년부터 있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막혔지 않습니까? 예. 일상생활도 막히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행동은 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노래도 우리가 일을 어렵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않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어려울수록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이때 어려울 때 우리가 간증거리를 좀 더 많이 쌓아두는 예. 훗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네. 좋은 간증거리의 어떤 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네. 아니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해 코로나로 정말 한참 힘들 때 이 총회장님이 되셨잖아요.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세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총회장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1,500명이 투표를 해서 예. 과반수가 지나야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96.3%라고 하는 굉장한 지지를 받으면서 네, 네.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네. 104회기 그 총회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고 하는 예, 그 예. 세월 속에 네. 하나님의 어떤 그 왁구를 예. 이렇게 딱 짜놓고 네. 그 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에이. 드라마의 시작과 끝이 작가들은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네. 저에 대한 인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가 아닌가. 네. 가장 어찌 보면 지금 저의 입술에서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정 회장님, 네. 이번 회기 주제를 회복으로 정하셨어요. 회복.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에 우리 나라가 전쟁 70년 네, 포커스를 그렇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회복의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나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도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예. 코로나가 오기 예. 전부터도 교회를 염려하고 예, 너무 물질적인 거, 외향적인 네. 거 이렇게 스토리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그 중심에 우리가 다시 옛날 초대교회 그러니까 루터가 개혁 당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의 성경을 에스라에서 찾았거든요. 네.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외쳤던 것이 회복입니다. 네.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회복을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에 그 딱 맞는 거예요. 그 회복과 이 회복이 일치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제가,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제목까지도 준비시키셨구나. 회복에 관계되는 주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회복 자체 이 트렌드가 너무도 이 시기에 맞는 겁니다. 네.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농어촌 미자립 교회라든가 정말 작은 개척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신년 특별 집회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이 되어져서 그 어려운 때 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역할이 뭘까? 네. 그걸 생각을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손자가요. 이제 한 두세 살 되는 이 손자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네. 내가 아이를 낳으래요. 네. 야, 네 엄마 힘들게 왜 우냐? 딸 편이요, 제가. 예, 네, 맞아요. 네, 우리 딸이니까. 근데 얘가 시댁에 가서 울어보세요. 그렇지. 지 엄마가 혼나. 왜 애기 울리냐?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목사님 얘기 들어봐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품는 거예요? 네. 네. 기도가 너무 짧아지더라고요. 이 총회장 하면서 기도가 너무 짧아지는데 딱 다섯 글자예요, 기도하는 게. 아,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것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아, 어느 시절에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여섯 글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깊음에 짧지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해야 그렇죠. 되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개척교회 어려운 게 사실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이건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예. 개척교회는 없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면 책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도와야죠. 예. 이렇게 어려운 때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척교회나 어촌교회나 농촌교회나 네. 낙심해 있을 때에 이분들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함으로 해서 예. 본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인 도움도 좀 주는 그럼요. 거죠. 헌신예배 드리면은 네. 사례비 드리는데 네. 네. 드리면서 기왕에 성교헌금도 다른데도 성교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에게 특별히 헌금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럼요. 그걸 느끼고 우리 총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천 개 교회들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 개 교회가 달성이 됐어요. 이 교회 네.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네. 천 개 교회가 동참이 돼 가지고 천 명의 목회자들이 네. 그러니까 어촌교회, 농촌교회, 미자립교회가 천 개 교회 가서 지금 설교 중에 있습니다. 아. 천 개 교회가 천 명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아유, 대단한 거죠. 이게 큰 네.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총회장님, 네, 네. 총회장님 되신 이후에 아무래도 저 교회를 많이 비우게 되잖아요. 전주 동신교회. 그럼 성도님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참 미안하고요. 예. 미안한데 저는 교인들이 예. 우리 목회자에게 그 부총회장 하는데 네.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그때 부총회장 하실 때? 네네. 그런데 부총회장이 되고 이러니까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또 너무 사명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가림없이 교인들이 기도해 주세요.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또 개인적인 그 기도를 할 때나 총회장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한 교회가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가 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이게 내 개인의 영광도 되지만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 이제 역사를 써 나가게 되면은 항상 우리 동신교회는 105회기 총회장 배출한 교회. 이게 하나의 메리트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세월이 지나가도 역사 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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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저 요게 목사님 책이거든요. 이번에 어? 어떻게? 근데 제목 좀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계속 지키고 계시네요. 교회. 이제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게? 네, 이제 본문 중심의 설교. 네.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제목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교회를 지키며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교회를 지키고 항상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 설교 본문을 잡더라도 네. 제목을 잡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다 예. 보니까 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아니, 것입니다. 저 가슴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네. 목사님. 모태 신앙이세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예. 왠지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때는 교회 교육이 예. 사회보다 앞장섰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네. 그때 융판 갖다 놓고 붙여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처럼 붙여서 얘기하는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아브라함 얘기, 뭐 십자가 얘기 했던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 선교학교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부채주면서 고구마도 삶아주고 그 옥수수도 삶아주고 네. 이런 게 참 우리 나이 때가 그때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학교였죠. 예. 교회가 학교였어요. 아니 음악 미술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다른 데서는 그 얘기 맨날 그때는 귀신 얘기 무슨 뭐 뭔 얘기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새로운 시청각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그런데 관심이 그 초등학교 몇 학년 때쯤? 그때가 기억으로는 한 3학년 때나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예. 그러면은 그때. 가족분들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때까지는 이제 저 혼자 교회 다니니까요. 네. 나가게 오고 와고 하니까 전혀 이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니요. 그때는 또 되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사상이라는 게. 그때는 유교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또 제사도 지내고 막 일이 있으니까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불편하게는 생각했어도 또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근데 이제 신학대 가실 그때부터가 문제죠 이제. 네네. 아니 근데 그냥 믿음을 갖고 지키는 거하고 또 이게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제 한 교회도 전도를 받아서 또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예. 함께 하면서 그때는 참 영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에. 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담임 목사 영성을 따라가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신앙의 인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교통 시설도 좋고 차도 있고 네. 옛날에 다 걸어 다녔겠지. 예, 걸어 다니고 기프장 돌이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팔등면을 간다. 네. 그러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네. 주위가 공동묘지예요. 이제 밤에 7-8시쯤 네. 갔다가 예배 드리고 혼자는 힘드시니까 네. 저를 데리고 댕겼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예. 자전거 타고도 같이 가고. 네. 그러다 그때.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한 대 주셨어요. 네. 그것도 새 것이 아니라 중고. 네. 중고품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배우셔가지고 저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오고 갔던 그런 시절에. 그때 그분 영향이 컸구나. 예, 자연적으로 그분의 성경, 영성. 네. 그러면서 아마 그 목사님의 권면도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이제 소명을 발견하고 예.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1년 동안 또 준비 기도도 했죠. 막 간 건 아니고. 예.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부모와 상의하니까 절대 반대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들의 그 세대 자체가 목사가 되면 교회에다 바친 줄 알잖아요. 뺏기는 거죠. 아들 없는다. 그렇죠.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다. 예. 그런 개념 속에 도저히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지만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통비를 빌려줬어요. 예, 예. 시험 보러 갈 때. 예, 예. 학교로 시험 보러 갈 때 그 빌려줘가지고 광주까지 갔다가 거기 좀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남은 돈을 가지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예. 교회 와서 밤새도록 그 돈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빌린 돈이지만 경비에 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이번에 한번 단번에 합격을 시켜주시든지 신학교 예 조건 그때도 비율이 있었잖아요. 예, 예. 한 번에 붙으면 하는 거고 몇 대 몇이 있었으니까 예, 예. 네. 떨어지면 못하고 떨어지면 이걸로 끝납니다. 야, 헌금하시고 협박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이제 그런 거죠. 도망갈 큰 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 가기 전에 과정은 예. 세상적인 모든 길이 다 막히더라고요. 이걸 막히고. 한 번에 합격하셨네요? 예. 한 번에 딱 합격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45년이 지났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감격의 영성이 지금도 목사이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 예. 끊이지 않고 계속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네.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문화가 좋아서 다녔던 내가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들 궁금하네요. 예, 예, 나 이게 진짜 궁금해. 그런 과정 속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렇게 하면서 예. 아마 부모님들한테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의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네네. 아들만 넷이고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꼭 했던 얘기가. 정호 네가 딸이 됐더라면 좋았을 거야. 몇째예요? 둘째입니다. 둘째를 우리 어머니가 부려먹기도 많이 부려먹었어요. 시장에 갔다 오면은요. 네. 그때는 5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김치를 담갔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어머니가 시키면은 고추를 제가 갈았어요. 지금은 고무장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맨손으로 갈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네, 맨손으로 갈아서 그 위에다가 꼭 우리 어머니는 멸치전 됐어요. 멸치전 넣고 밥 넣고 또 이제 이렇게 갈아요. 네. 갈다 보면은 갈 때는 괜찮아. 예. 갈고 나면 손이 뜨거워서. 그렇죠. 매워서. 그냥 매워서 내가 죽어도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해요. 나중에 시키면은 또 해요. 또 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애 낳을 때는 죽어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키우는 기쁨이 잊어버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네. 또 하다가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불 때잖아요. 예. 불 때서 바보고 할 때도 좀 그때도 있는 집은 장작되고. 조금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볏집 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왕곁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 예.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왕곁 됐어요. 왕곁을 불무에다 해가지고 떼는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불 붙이는 게 기술적으로 붙여야 되지. 그것도 또 목사님 담당이었어요? 예, 그것도 대담. 정호야 불 좀 떼라 이러면 또 가셔서 불 떼시고.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교회와 접하게 되고 네,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 고향교회 같이 예수 잘 믿으시고 고향이 순창 또 제일교회. 고향교회가 제일교회고 순창 제일교회? 네네 형제들 하고 형제분들도 우리가 사형제인데 네.
지금 장로가 둘이고 예. 목사가 제가 목사고 집사가 하나고 네. 예. 또 우리 제수스나 형수 조카까지도 다 교회 신앙적으로 출석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신 거지. 아니 근데 신학대 다니시다가 신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시면서 계속 신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셨다는 게 왜 그러셨어요? 신학교 대개 보면은 네. 1학년 때 들어갈 때는요.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정말 사명감 있게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교차하다 보니까 예. 이게 사실은 목사가 되는 것은 영성도 지성도 같이 교합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 1학년 때는 목사요. 근데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3학년 때가 되면 권사가 되고 네네. 4학년 때가 되면 평신도가 되고 이게 뭔 소리야?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예. 아, 이해 못해요?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과정이 지나가요. 근데 1학년 영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예, 다니다 보니까 이건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갈등이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건가 아니면 그래도 꼭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예. 다른 길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때 이제 며칠 동안 작전 기도를 했죠. 예.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산기도나 기도운 운동들이 굉장히 왕성하던 예. 때예요.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그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보다가 그때도 이제 조건적인 기도죠. 네. 하나님 나에게 보여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침 환상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네. 너무너무 밝은 그 모습인데 아마 그 숫자를 곱씹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목사 안수 받는 시기더라고요. 학업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숫자였거든요. 날짜? 날짜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시 네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네네. 그 뒤로 사명에 흔들리거나 또 어떤 그 목적의식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고. 딴 데로 갈까 봐 저 목사바 안수 받는 그 날짜를 기도 중에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나중에 네. 보니까 아는 거죠. 그 뭐. 네네. 아니 근데 목회자님들께서 이제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시려면 결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회 반하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하시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같은 고향 교회 출신이에요. 순창교회. 순창제일교회. 순창제일교회. 거 인물이 많아 거기. 거기. 예. 순창제일교회 이렇게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 참 잘했어요. 열심히 잘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부모님들이 거기는 너무 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걸 보면은 참 그 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보면 목회자 아내로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신학교 졸업 시즌에 그렇게 이제 청혼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74년도에 우리 여의도에서 큰 성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두 분이서 학생들을 인솔해 갖고 와서 하는 그런 봉사도 하셨네요. 네, 교회 저는 이제 CCC 매는 아니지만 그때 엑스포 74가 대한민국의 아주 큰 집회가 됐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회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74년도 엑스플로 74 총회 100주년 그리고 평양 부흥 대성회 이런 과정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점은 그렇죠. 대부흥 성회였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엑스플로 74를 생각하면 여의도의 빌딩이 여의도 광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광장이죠. 그때 군대 텐트 치고
한 주간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그 먹는 것도 닭광 몇 뿌리 갖고 단무지 몇 뿌리로 네. 이렇게 연맥을 하고 천막 치고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 네.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교재가 있어요. 엑스포로 네. 74 교재가 있어서 네.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순장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네. 순장 역할을 여의도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네,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네, 같이 이렇게 네, 교회에서도 가서. 같이 가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결혼 전부터 사모님하고 그런 봉사를 하셨네요. 그죠? 교회 봉사를 그러니까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어? 네. 저기 우리 목사님한테 총각이었잖아요. 네, 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러니까요. 사모로서 딱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딱이죠. 아름다웠을까? 그럼 자녀분들도 많이 두셨어요? 자녀분들이 아까 손주가 아까 여섯이요? 네. 그러면 네. 자녀는요? 자녀가 딸 셋,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참 지금은요. 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자녀가 몇입니까? 뭐 셋이라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자녀 많나? 많다. 그렇게 되거든요. 네. 나는 넷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부모가 자기 자녀 많은지는 몰라요. 키우다 보면 그걸 잊더라고요. 근데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참 목회자 가정에서 아들이 속 썩이는 가정들도 가끔 있거든요. 예. 자녀들이. 예,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참 그 사춘기도 또 잘 지나고 속 썩이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잘 커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커서 대학교 가는데 아버지 목사가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나.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아이들도 같이 성장한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면 지금 91년도니까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 나이에서부터 네. 이렇게 커간 거죠. 30년. 예. 그러니까 큰 딸이 현재 3호, 둘째 딸도 3호, 3호. 네. 셋째 딸은 간호사, 그리고 막내가 아들인데 네. 유성대덕단지 연구원 이렇게 되네요. 네. 딸들은 목회자 3호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싫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 뜻대로 되네. 큰딸도 목사 네. 부인이 돼서 서울에서 네, 네. 지금 부목사 3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 딸은 사위가 LA에 네. 플러 신학교에 목회 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가서 LA에 지금 눌러 앉아서 거기 온누리교회 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딸은 지금 간호사로 네. 또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결국 사위도 목사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사위도 목사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만 지금 연구원으로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잘 되셨네요. 목사님, 저 지금 섬기시는 전주 동신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하신 네. 거예요. 올해 30년째. 30년. 만 30년. 30년. 네. 요 개척하실 때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개척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시골교회 김지에 한 10여 년 목회를 했었거든요. 김지. 예, 네. 네. 김지에서. 김지에서 전주까지 얼마 멀지 그래, 않습니다. 가깝죠.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여덟 가정 가지고 아마 적은 일곱 여덟 평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겁니다. 12명을 그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시작을. 예, 시작을. 네. 그런데 12명이 결국 한 명이 중도에 그 포기하고 11분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죠. 근데 그 새벽 기도의 기운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가 처음에는 특별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20일로 잘라먹고 그러다가 10일로 잘라먹고 10일로 하다 보니까 주일이 이렇게 끼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주일이 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지금까지 맹맥을 이어오다가 올해 작년에 네. 못하고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그 명맥이 기도운동이 뭔가 영성 깊게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그렇습니다. 개척 초기에 참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화재가 있었어요? 와. 네.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어머머. 예, 그때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기 서울가 있는데 아. 우리 집사람한테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불이 나서 그 이제 껐지만은 좀 빨리 내려와야 되겠다. 아마 그때의 그 충격적인 그 한마디가 그 얼굴이 사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지켜봤던 또 우리 주위 분들이 네. 그때 그 얼굴 사색된 게 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계신가? 예, 예. 예.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잊어버렸는데. 왜 안 그렇게 해서 내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일주일 만에 불이 났는데 네, 네. 얼마나 놀라서 뛰어오셨겠어요?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안에 다행히 전소는 아니고 강대상을 중심해가지고 지하실이니까 연기가 쫙 끌렸잖아요. 아. 전체 다 이제 예. 막 앞부분은 타고 해서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사건 이후로 부흥이 됐다면서요. 네. 와서 한 얘기가 신목자님 불난 데는 잘 된디야. 오는 사람마다 이러는 겁니다. 불난 데는 잘 된디야. 네. 듣기는 좀 좋아도 네, 위로가 되죠. 예, 예. 위로가 돼도 근데 앞에 놓여있는 형편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막하고 그리고 예. 교회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지만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불났다고 하는 건 개척 막 해가지고 불났다고 하는 그 좋지 않는 이미지가 평생 갈 것 같아서 네. 그때 사실은 목회 기로에 섰어요. 아, 그 정도로 힘드셨군요. 예, 예.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서 접을 건가? 그렇지 않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예.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뒤로 네. 그 뒤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세 번 정도 임대 네. 하다가 땅을 사서 이제 120평 땅을 사가지고 이제 조립식을 짓게 된 거죠. 짓는 과정을 이제 보면 드디어 이제 예, 예. 임대를 벗어났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만 해도요. 지하실에서 1층 올라가는 게 개척교회의 꿈이죠. 어떤 꿈이고 네, 네, 네. 그리고 1층 올라가더라도 네, 내 교회가 아니가 되면은 네. 또 몇 평이라도 사서 조립식 그때가 참 유행이었어요. 네, 네, 네. 조립식 교회라도 네. 짓는 게 예, 참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목사님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내 교회 조립식이지만 갖고 있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 불났을 때 그때 건진 그러니까 끓음이 있고 전선은 안 됐으니까 그때 지금도 그걸 갖고 계시다면서요? 의자랑 예, 의자. 뭐예요 그게? 계신다고? 지금도 예, 갖고 예. 계시는 게? 의자죠. 의자만 남았죠. 그걸 그 안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늘 느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그걸 네, 보면서 네. 아,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네. 이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계속 어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네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 하면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아요. 예.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 네. 옮길 때마다 이제 교인들이 항상 찬반이 있잖아요. 네. 가자 안 가자 그럼요. 가자 안 가자 이제 찬반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느꼈고 지금도 마찬가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 네. 그렇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될 때는 이유가 있었고 네, 네. 안 될 때도 이유가 있었고 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건물을 살라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서 가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 단계까지 다 가고 그런데도 이게 안 된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팠죠. 마음도 네. 아프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이거 사게 할랍니까 말랍니까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안 샀던 게 도리어 복이 됐던 게 그걸 샀으면 지금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안 샀기 때문에 땅을 준비한 거예요. 화재 사건 이후로 교회가 이제 놀랍도록 부흥을 해서 3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교회 바로 앞에 큰 교회가 들어섰다면서요?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옆에 이 주위 자체가 좀 논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구성 자체가. 근데 참 어렵게 120평 그것도 이제 어렵게 빚내서 이렇게 이제 사서 80평으로 그때 이제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짓기도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출석하게 되고 근데 그때는 참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지금 저렴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만 해도 근데 목표라고 하는 그 설정을 한다는 게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100명 목표, 그다음에 200명 목표, 300명 목표 그냥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80평의 건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0평밖에 못했어요. 근데 건축하는 건축 조립식을 지어주신 지은 장로님 이제 업자분이 목사님 교회 지면서 이 교회 5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 그러죠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또 딴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7-8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500명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목표를 세우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교인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럴 때는 1,000명이 돌파됐어요. 예. 그때에 돌파라는 개념의 이름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근데 목표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 생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도달했다, 돌파했다라고 하는 성장이죠, 성장. 예, 이제 이게 그 성장 개념을 그때는 돌파는 과격했고 성장은 조금 약했고. 아~ 이런 개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성장 그럼 이렇게 했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아픈 사건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얘기했는데 상처받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우리 그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말 한마디 던지면 그걸 알면 또 상처를 안 주겠죠. 그렇죠. 약한 건 예를 들면 내가 돌을 던지면 지나가는 개미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하고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엄청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짓고 있는데 그때부터 또 절망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교인들은 뭐 또 교회 가서 항의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아픈 그 상처의 마음을 개척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 가슴 아픈 그런 모습. 왜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그 조립식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는 큰 교회로 이렇게 네네. 일반 벽돌로 짓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몇 년 겪었죠. 몇 년 겪었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주변 점점 땅을 사게 되죠. 이제 땅을 사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가다가 함께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새로 산 땅에다가. 새로 산 성전에다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나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구멍가게처럼 여기도 교회고 무슨 상가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 때에는 교회가 하나가 안 돼도 예. 우리 후손 때 후임자에서는 언젠가는 교회가 합쳐야 되지 않냐. 아, 그 아까 예. 예, 그 교회라. 예. 그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업자한테 교회를 건축하는 분에게 그 교회 벽돌과 우리 교회 벽돌을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업자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벽돌을 똑같은 색깔로 해라. 통쾌합을 생각하셨구나. 네네. 이걸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는 두 개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똑같아요. 색깔이. 색깔 벽돌 색깔이. 그러면은 그 조립식으로 지어졌던 그 60평짜리 그 교회 그 조금 멀지 않은 곳에 그 벽돌로 지은 교회가 그 옆에 지었던 지금 동신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전이죠. 우와. 아니 그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네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거죠. 나 때에는 하나가 안 돼도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냐. 참고 기다려라.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에 그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짓다가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내놓은 거예요. 판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 전주가 신시가지가 다시 지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어지게 돼가지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다가 팔고 네. 그리고 신시가지로 가고 신시가지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도 더 잘 된 거죠. 네. 여기 서로 두 교회가 부딪히는 것보다도 새로운 신시가지로 이사 가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서 거기도 잘 지어서 그러면 지금도 두 건물 벽돌은 같지만 그걸 네.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네.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중간에다가 양쪽에 벽을 뚫어서 네. 다리를 놨어요? 이제 거기다가 다리를 놔서 이제 다리를 놓게 된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교회지 이제 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네. 건물이 된 거네요. 왜냐하면 다리를 놓지 않으면 항상 두 교회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얘기하려면 옛날 교회 이름을 교명을 해야 돼요. 아무교교회, 아무교교회. 이름이 그렇죠. 이름이 계속 그 원래 지을 때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양쪽에 제가 이제 건축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건축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없으면 뚫어서라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뚫고 저쪽에 뚫어서 하나의 다리를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인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액수는 상당히 많았는데 교인들이 성취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같이 교회가 있으면서 오고 갈 때마다 서로 마음 아프고 함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인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성취감이 굉장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우리 지금 지었던 교회는 크게 졌어요. 평수가 크니까 큼지막하게 했는데 여기는 오밀조밀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교육관 용도로 딱인 겁니다. 교육관 용도로. 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놓으셨네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나.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목회 또 다른 목회는요. 그때그때마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불 났을 때 어떤 탄력, 불이 났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낳는 어떤 그 손실은 됐을지라도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요소가 또 있었고 이전하고 땅을 사면서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갖고자 하는 그 영적인 힘이 요소가 있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요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설 특집으로 우리 신정호 총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저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우리 정말 모든 한국 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 지쳐 있거든요. 힘들고. 네, 네.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우리 권면의 말씀을 좀 총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이렇게 느끼면 절망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명해 보면 네. 거기에 어떤 어떤 기적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경은 고난이 죽음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네. 고난이 축복이다. 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네.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이거 보세요.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 갔다가 전쟁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봅니다. 그런데 네. 이 전쟁 자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떨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큰 덩치, 무기 이거 외형적인 것만 바라봤다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거든요. 뭘 봤느냐? 풍채 큰 다윗의 모습에 내가 뭘 던져도 저놈은 맞는다. 표적이 크죠. 큰 것을 표적을 크게 본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위협으로 봤는데 이 다윗은 바꾸어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 감고 던져도 저놈은 맞는다. 그렇죠.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이 고난 자체를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예. 고난 자체를 간증거리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예를 들면 우리 욥 같은 경우도 고난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장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었는데 이 고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게 결국은 이 고난의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도 많이 쳤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치사하죠. 네. 네. 그런데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 네.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그가 영적인 그 습관이 바뀌어지잖아요. 야복강나루 하루 종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도하고. 영성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총회 일을 하면서도 예.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큰 틀에서 일은 못하지만은 예. 아파하는 사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를 합니다. 다른 때는 임원회만 마치고 이렇게 헤어지거든요 임원들이.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총회장을 맡으면서 하루 전날 임원들이 모여서 그리고 임원회 하기 전에 부르시설을 방문하자. 그래서 그 전날 모여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또 청소년 센터 한번 방문했고요. 그리고 영등포의 쪽방촌 한번 방문했고 그리고 어려운 그 시설 같은데 지난번에는 청주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도 찾아가서 기도해서 위로금 예. 전달하고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듬고 우리 총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이제 보살피려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설 특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통합측 총회장으로 취임해서 좀 늦었어요 저희들이 네, 사실 보시기에는 네, 죄송하지요. 신정호 목사님과 네. 오늘 귀한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좀 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고난이 죽음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축복이죠. 고난은 네. 축복입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불이 나고 네, 네.
또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맞은편 100m에 더 큰 교회를 벽돌로 짓고 있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고난이죠. 네, 이거 고난이죠. 아, 시련이죠. 하지만 네. 그 교회가 다 더 부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통합이 될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돼서 정말 이 우리의 시선만 딱 바라본다면 그럼. 바꿔본다면 아니. 정말 충분히 이겨낼 수 아니.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보면 다 있더라고. 네. 아,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아, 그럼 끝난 거지 뭘. 아니, 뭘 따져, 그죠? 네. 자, 그 말씀 붙들고 살자고요. 네. 네. 자,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이번 설 명절도 네. 가족들과 여러분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